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교류원 적산전력계. 적산전력계가 뭐죠? 전력량계죠. 즉, 우리가 수용가에서 전기를 쓸거 아니야. 우리가 집집마다 쓰겠죠. 그러면 한 달에 쓴 전기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 얼마큼 썼는가 다 측정해서 전기요금을 갖다 측정하는 거죠. 자, 적산전력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야. 어떤 이런 철심이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전자식, 디지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이렇게 기계식 적산전력계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자, 이게 철심이야. 얘가 철심이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코일을 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기를 쓸거 아니야? 전기 쓰면 여기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전기를 많이 쓰면 전류가 많이 흐를 테고, 전기를 조금 쓰면 전류가 조금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자기장이 생기겠지. 자석 파이가 생기겠지.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면은 여기서 자석이 많이 나올 테니까 유도작용이 많이 생길 테고, 전기를 조금 쓰면 여기서 나온 자석이 적으니까 유도는 적게 생길 거 아니야. 그 유도작용을 갖다가 검측하는 게 뭐냐면 이 원판이 있어요. 원판. 이 둥그런 판이 있죠. 이 빙빙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얘가 원판이야. 원판.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면 이 원판이 빨리 돌아가. 유도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를 조금 쓰면 이 원판이 천천히 돌아가요. 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어 물려갖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눈금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 동안에 얼마, 한달 동안 얼마큼 썼느냐, 이거 갖다가 한전에서 검측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산전력계야.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산력의 원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현상. 첫 번째가 잠동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잠동을 막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그러면 1번에, 첫 번째 1번 문제. 잠동이란 게 뭐냐, 이거지, 잠동. 사실 여기서 전류를 끊어버리면, 이 원판이 돌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떤 관성이 때문에 원판이 돈단 말이에요. 즉, 원판이 막 도는 현상이야. 자, 말로 잠동이란 것은 무부하. 무부하는 우리가 전기를 안 쓰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부하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주파수 및 그다음에 전격 전압의 약 초과해서 110%를 인가하여, 계기의 원판이, 지금처럼 저 적산전력계 원판, 그죠? 금속 원판이,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한 바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 이것 때문에 이제 적산전력계 오차가 생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전기를 갖다 딱 끊어버려 안쓸 수가 있죠. 안쓸 때가 있잖아. 그럼 이 원판이 딱 서야 되는데, 한 바퀴 이상 돌더라 이거지. 그죠? 그러면, 오차가 생길 거 아니야. 우리가 쓴 것보다 더 많이 검측이 될거 아니야. 그죠? 안 썼는데도 한 바퀴 돌 이상 돌아가니까. 그게 잠동현상이야. 그러면 이런 잠동현상은 적산전력계 만들 때이 잠동이 생기게끔 만들면 안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더 많이 내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 잠동을 막는 방법이 간단해요. 뭐냐면, 이 원판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원판이 동그란 판이니까 얘가 대칭성이잖아? 관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물체의 관성을 줄이는 방법은요, 비대칭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그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다 구멍을 쭉, 뻥 하나 뚫어. 그 실제로 원판 보면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 놓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대칭이 돼버려. 네, 조그만 구멍 하나만 뚫어도 얘가 관성이 없어지고 싹 쓰더라 이거지. 그래서 잠동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원판에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다. 비대칭을 만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다른 적산전력계 만드는 메이커에서는 구멍을 뚫는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비대칭을 만드는 방법이면 관성이 없어져? 그러면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작은 철판을 갖다가 딱 붙여놓는 거야. 이쪽이 무거워질 거 아니야. 또 비대칭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가 원판에 소철판, 작은 철판, 그죠? 소철판 또는
작은 철판을 설치한다. 구멍을 뚫든가 아니면 조그만 세부치 갖다 붙이든가 그러면 잠동이 없어지더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 문제네, 그죠? 네. 얘가 1번 문제고 두 번째 문제. 적산저렇게 구비할 특성. 그러면 이런 적산저렇게 만드는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해 줘야지. 근데 오랫동안 써야지.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 설치하든 외부에 설치하든 특성 변화가 없어야죠.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차도 적고. 자, 첫 번째 1. 구비할 특성 세 가지 써요. 세 가지. 세 가지 반드시 써야 돼요. 일단은 주위 온도나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주위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주파수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정확하게 보상이 되도록 할 것. 즉 무슨 말이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똑같은 계측이 되고 주파수가 약간 틀리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상이 되도록 할 것. 정확하라 이 뜻이죠. 정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구비 조건이 부하 특성이 어떤 부하든 부하 특성이 양호하고 이것도 정확한 뜻이에요. 어떤 부하 종류인지 양호하라. 전동기 쓸 때하고 뭐 전력기 쓸 때하고 측정치가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하 특성이 양호하고 과부하 내량이 클 것. 튼튼하라. 과부하 내량이 클 것.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기록 강도가 바깥에 설치하든 건물 바깥에 설치하든 건물 안에 설치하든 기력 강도가 가급적이면 클 것. 튼튼하라 이거죠. 이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적산저렇게 구비 조건 특성 세 가지.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는요. 12번 문제는 이거는 발전공학에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필기 때 발전과 했던 내용 공식이 나와줘야 돼.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그럼 문제 읽어볼까요? 전격 출력이 500kW짜리 디젤 발전기, 디젤 엔진 발전기를 발열량이 1000kcal per liter, 그 다음에 중유 250L 사용해서 2분의 1 부하, 전부하를 건 게 아니고 반의 부하를 건 거죠. 2분의 1 부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발전기는 몇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발전기 열 효율은 34.4%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과학 때 화력발전, 이거 지금 디젤 엔진이니까 화력발전 쪽이잖아요. 그럼 화력발전일 때 열 효율 관련식, 이게 나와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화력발전에서 열 효율 관련식, 발전기 열 효율 관련식, BH분의 860W 곱하기 100분율.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뭐냐면, 요 W야, W. 요 W가 뭐죠? 여기다 필기해 드릴게요. W는 전력량이죠. 전력량이야. 전력량이면 단위가 킬로와트가 아니고 이건 전력이고 요 시간까지 킬로와트 아워지. 즉 전력량이니까 킬로와트에다가 시간 곱했으니까 PT가 되는 거지. 전력 곱하기 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 B가 뭐죠? B가 사용한 연료의 양. 지금 문제에서 사용한 연료량이 얘가 250리터를 쓴다고 그랬어요. 중유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가 뭐예요? 연료를 태우면 거기서 열이 나올 거 아니야? 연료의 발열량. 근데 문제에서 연료의 발열량이 몇이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1000. 1리터당 1000kcal가 발열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W가 뭐랬어요? W가 전력량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 시간 여기 있잖아. 따라서 요 식에서 BH분의 860W 대신에 PT라고 바꿔줘야지. 그래야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바로 요 시간을 계산하려. 그러면 시간을 계산한 거니까 식을 갖다가 시간 T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줘야지. 그러면 T 남겨주고 얘를 갖다 전부 다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860, 그 다음에 곱하기 P, 그 다음에 얘도 넘겨줘야죠.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서 효율 이타 곱하기 BH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효율이 몇 퍼센트? 34.4%. 그 다음 B,
사용한 연료량이 250. 그 다음에 H가 발열량이 지금 1000kcal per liter. 그죠? 860. 자, P, 전력. 500kW란 말이야. 근데 500kW 다 쓰는 게 아니고 2배는 불어 쓴다고 했잖아. 절반밖에 안 쓴다고 했잖아. 그럼 500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지. 그 다음에 곱하기 100분율.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몇이냐? 이걸 계산하면 4시간 정도 나와요. 4시간. 정답은 그래서 최종 정도 며칠이거든요. 이 발전기는 4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쫙 풀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력발전에서 효율구하는 식, 요식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가끔씩 나오니까.